테나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이야기해보는 테나시아 서유진 기자입니다. 2주에는 김종국의 약물 투약 의혹과 이지은 결혼식에 참석한 임창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보디빌더이자 헬스 트레이너인 그렉 듀셋이 김종국을 두고 로이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렉의 주장에 따르면 김종국이 호르몬 대체요법인 HRT를 받았다면서 두 번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저격했습니다. 먼저 김종국의 약물 투약 의혹에 대해서 테나시아 태윤아 기자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종국을 저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렉 듀셋이라는 사람은요, 국제 보디빌딩 연맹인 IFBB 프로 선수이자 또 유튜버 구독자 수가 12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인이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그런 헬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유명인이라서 또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국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만약에 진짜 로이더라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로이더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되게 칭찬인 거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김종국 측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검사 받아겠다면서 391가지 도핑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또 최근 올린 영상에서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그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이제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했고 그게 이제 보통 남성의 평균이 한 5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김종국이 8.38. 로 이제 보통 남성보다 높은 수치로 나오고 약물은 이제 그런 주입한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로이더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로이더는 약간 스테로이더의 이제 말로써 그 불법적인 약물 등을 사용해서 근육을 인위적으로 키운 사람을 의미하는 헬스 용어로 반대로 이제 약을 쓰지 않은 사람을 내추럴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렉 듀셋이 왜 김종국이 내추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김종국 현재 나이가 지금 45살인데요. 이제 그렉 듀셋의 주장으로는 이제 그 나이에는 이제 20대, 30대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레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운동과 식단만으로 이러한 몸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로이더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김종국의 어떤 그런 패턴이나 하루 생활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유튜버에서 김종국이 운동한 영상만 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그냥 추측 일 뿐이라 그의 말에 대중들은 아 김종국이 칭찬을 받았다 이런 오히려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종국이 이제 약물 복용이 사실로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약물 복용을 의심할 정도로 훌륭한 몸을 가졌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결말이 좀 예상이 되는데 김종국이 또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후자 쪽이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다음 소식은 이지훈의 결혼식 논란인데요. 얼마 전 가수 이지훈 씨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제 임창정 씨가 그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어요. 그 다음날 임창정이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임창정이 잘못이냐 아니면은 이지훈 측이 방역수칙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뭐 이 두 가지 논란이 나뉘고 있는데 지금 대중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대중들 반응 역시 이제 좀 갈리는데요. 이게 사실 백신을 맞는 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인의 방역 부주의냐 혹은 이제 미접종이 그러니까 가수 어쨌든 공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두고서 이제 대중들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은 뭐 개인의 선택인데 이게 뭐 비난받을 일인가요? 이제 임창정 측에서는 이제 항상 일정에 앞서서 이제 자가키트 혹은 PCR 검사를 시행해서 개막을 철저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비난까지 이제 가야 될 일인지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 이지훈 소속사에서는 그 백신 접종 확인을 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임창정 씨가 백신을 접종 안 했다는 거는 확인을 안 했다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지훈 씨 측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지훈은 처음에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제 이번 예식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고 또 개인 칸막이 백신 접종 확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그리고 이 방역 지침에 따라 안내 중에 있다고 이제 공식에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임창정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테나시아 측이 이제 이지훈 소속사에다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속사 측은 하객들은 체크를 했다. 근데 이제 임창정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는 말로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했죠. 그 약간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솔직히 저희가 결혼식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통 열 체크 혹은 QR로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보통 이제 결혼식장은 진행이 되는데 이지은 결혼식에 방역지침을 확인하는 게 있었는지 그렇다면 임창정은 어떤 루트로 들어와서 그걸 확인하지 않은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란이 나오니까 또 다른 논란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날 결혼식이 3부까지 이어졌다고 이 시국에 굳이 그렇게 과도한 일정을 잡았어야 했나 이런 의혹도 있고 마스크 없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들이 좀 계속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보통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통 결혼식 일정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 성대하게 아주 결혼식을 치렀죠. 뭐 예능에서도 나와서 되게 결혼식에 대한 로망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게까지 길게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노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사진 한 장 정도 찍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안일한 태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어쨌든 뭐 논란이 있었지만 아야네 씨와 이지윤 씨가 결혼식을 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또 이렇게 안타깝게 됐고 임창정 씨도 좀 이렇게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연예뉴스 서예진, 태연아였습니다.